유튜브 네. 시선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노중기입니다. 그렇죠. 디파일러가 없는 가운데도 예, 어떤 그 굉장히 좋은 판단을 했죠. 예, 빈집을 들어가는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됐었고 이제 디파일러가 나오게 되면 더 유리한 싸움을 끌 수가 있는 거죠. 예, 플레이그까지 활용하게 되면 결국 지금 노중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어찌됐든 베스레인인데 이걸 줄여주게 되면 스컬즈와 예, 플레이그를 통해서 어쨌든 베스레인만 줄여주면 이 경기는 노중규, 아, 김민규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죠. 야, 지금부터 탱크가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야, 거의 준비가 됐거든요, 김민규. 야, 저런 식으로 그 확장을 쭉쭉 늘려가 나가는 예, 적을 상대로는 어떤 메인 본부대의 강력한 힘으로 중앙에서 밀고 밀리고 예, 이런 그 신경전을 펼쳐주는 가운데 드랍심이 좀 아, 날아다니고 예, 이런 구성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아뒀었던 배슬도 지금 예, 살짝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노중진 선수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는 사실상 지금 배슬이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참 그 11시 쪽에 대한 어떤 그 견제 아, 요런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하거든요, 노중규 선수. 11시 가면 이제 뭐 코너 뚫리고 준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김민규 선수도 지금 조심해야 되니까, 어쨌든 디파일러 없이는 힘싸움이 지금 안 되는 어떤 시점까지 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디파일러가 지금 없을 이유가 있네요. 자, 빌드가 안 되면 준비가 됐거든요. 근데 코너를, 있겠죠. 11시를 바로 갈 수 있는 병, 자, 또 하면서 안 잡혔습니다. 아, 베스트리 중요한데, 노중규 선수! 뒤통수 쳐야죠. 골을 잡아야죠. 아, 네, 네, 그래도 네. 이번 전투는 노중규 선수가 네. 굉장히 잘했네요. 네. 네. 아, 괜히 나가서 디파일러 없이 좀 싸워서 유닛을 손실시킨 건 좀 아쉽네요, 김민규 선수. 자, 디파일러 그럼 여기서 생산이라도 해야 생산이라도 해야 돼. 네, 아니면 커널이라도 뚫어서 보내던가. 아, 지금 디파일러가 있으면 그렇게 네, 경기가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네, 물론 뭐 노중규 선수가 예, 그 김태균 선수에게 이제 멋진 아쿠션 승리를 따냈을 때도 예, 멀티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원 쥐었잖아 그럼 계속 몰아쳐서 이겼던 이런 승부이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특히나 이런 저그전에서는 이렇게 머린메딕 중심으로 해갖고 사이언스 베스라고 힘으로 막 예, 난전 펼치고 이러면서 저그하고 싸워주려면 자원이 뒷받침이 네.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 노중규 선수가 애초에 경기가 이렇게 꼬였냐면 사실 뮤탈 맞춤으로 빠른 배스를 갔는데 그러면 카운터를 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뮤탈이 휘둘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제대로 갔는데 안 휘둘렸으면 이게 경기가 이렇게 안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휘둘렸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경기에 꼬여버린 거죠. 네. 거기에다가 어찌됐든 김민규 선수는 디파일러가 나옴으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했고 이제 오히려 이제 자신이 강성해지는 시점이 온 거예요. 네, 또 이제 플래그 써야 돼요 이제는. 네, 한타 나갔을 때 어떤 이 김민규 선수가 보여줬었던 빈집 플레이, 예, 그게 또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그럼 끌려가지 않았으니까요. 계속 근데 11시 쪽 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어? 네. 아, 네. 마무리죠, 우리 울트리스크는. 네. 자, 그 전에 쳐야 되는데요. 네. 울트리스크 아직 안 나왔는지 건물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뭐, 김민규 선수가 무리할까 싶을 정도로 유닛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왜냐면, 자신의 멀티라든가 해처리가 타격받으면서 어떤 위기에 몰린 게 아니라 자신의 자원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계속 유닛을 바꿔치기 해주면 결국 테라는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한 방이 네. 지금 한 개 부딪히는 거죠, 노중규 네, 선수가. 네,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측면도 물론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저렇게 그 모여있는 머린들한테 플레이그를 뒤집어 씌워놓으면은 네, 그 플레이그를 치료하느냐고 메딕들이 마나를 다 씁니다. 다 써가지고 지금처럼 그냥 순수 저글링 올리 달려드는데도 메딕들이 힐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예, 왜냐하면 남아있는 마나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자 그럼 3시 늦었습니다. 여기라도 버티면서 지키면서 네. 자 게스트를 수급할 수 있을지 상대는 이제 테크가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울트라이스트가 거의 마무리를 칠 수 있는 어떤 유닛으로 이제 생산이 될 텐데 문제는 그걸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걸 버티기 위해서는 최소한 마인의 역할이 그렇죠, 필요해야 그렇죠. 되고 네. 그러면서 탱크의 어떤 그 숫자라든가 근데 그 모든 걸 갖추기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인을 쫙쫙 깔아야 되는데 마인을 쫙쫙 깔기 위해서는 팩토리에서 기본적으로 계속 벌처를 찍어야 되고 그런 그 시설상의 어떤 이 핸디캡 같은 게 생기는 데다가 그리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머리를 많이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원난에 허덕이고 있는 노중규 선수가 머리를 생산하는 데 사용해야 될 미네랄을 온전히 벌처에다 가서 돌리고 있는 것도 예, 미래를 바라보기 힘들어지는 측면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뭐, 이 드랍식의 견제 타이밍이 살지 좀 늦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라도 지금 해줘야 됩니다. 그럼요. 어쨌든, 예.
김민규 선수가 버티고 힘이 세진 게 결국 11시 때문이거든요. 네. 한기 병력이라도 나와. 아, 그런데 뭐 이건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해체를 해서 게임은 좋은 거고요. 아, 못겠네요. 네. 배딩이 하나인 상태인데 어떤 이 머린들의 저 공격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스킨팩을 약간 낱말한 경향이 있었죠. 네. 네. 그걸 보고서 자기들이 달려든 거고요. 해체리 점차를 또 하다가. 야, 이거 뜻대로 좀 안 풀리네요. 네. 그래도, 자, 이제 울트라 뽑으면서, 네, 지금 그, 김민규 선수도 슬슬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찌됐든, 예, 네, 3시 조금씩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네랄 지역도 하나 먹고, 게스트 지역도 하나 먹었거든요. 그럼 네. 얘기가 좀 더 제가 달라져요. 네, 이렇게. 게스트 많이 모였고요. 네.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게 되면, 아까 부족했었지만, 지금은 또 탱크가 이게 다수가 맞춰주면, 또 싸움이 되거든요. 네. 그 시간은 내 편이다? 이거 언제까지, 그 스타일의 시간이 언제까지 내 편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약간, 경기 자체가 노준규 선수가 지배하고 있었던, 앞서 나가고 있었던 상황은 사실상 거의 없었죠. 예, 그리고 이제, 김민규 선수가 계속 좋았던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의 고삐를 줄곧 쥐고 있었던 건 노준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낼 때는, 굉장히 기민하고, 예,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한번 내가 이거 잡을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좀 좀 지금은 몸을 살이 네. 너무 지금은 네 오버 그 메카닉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도 이제 뿌려가지고 정글링으로 빨리 그 제거를 하고 이거 경기가 또 뒤집힐 수 있거든요 지금. 아, 그럼요. 저 울트라가 달려야 되는데 울트라가 마인 발표자 가면 안 되거든요. 지는 제거만은 따로 아예 울트라는 모습도 안 보이고 값싼 저글링으로 빨리빨리 제거를 하고요. 근데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잘 될 때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안정적으로 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잘 될 때 확실하게 상대를 밟아줘야 돼요. 경기 내에서는 탱크가 보였잖아요. 이거 분위기다. 네. 이거 꽤 센데요. 이게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저그 김민규 선수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모으도록 많은 겁니까? 물론 이렇게 많은 센터가 돌아가도록. 네, 업그레이드라는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상 유닛의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해온 저그와 지금 그 메카닉으로 전환한 테란의 어떤 메카닉 간의 어떤 업그레이드 차이는 분명 나긴 날 거란 말이죠. 예, 방이요. 예, 울트라 저글링의 어떤 이 공업적으로 공업은 치중이 됐을 테고요. 자, 다크서 말해. 탱크에게는 살아남을지 몰라도 베스라크는 안 되거든요. 자, 우회에서 상대의 자원줄을 좀 끌어주려는 움직임인가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네, 시간 정도로 볼 수 있고 아까 그 기회를 잡았던 것도 빈집을 들어가는 형태의 플레이가 나왔었기 때문인데 자, 지금 이 선택은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거 무시하고 경기를 끝낼 수 있을 정도의 한 방을 나갔다는 게 문제거든요. 아까와는 좀 달라요. 마인 너무 꼼꼼하게 잘 박았어요. 온 병력들 거의 다 죽었습니다, 마인에. 아니, 꼭 마인을, 뭐, 잘 박아서라기보다는 약간 좀, 마음이 좀 급해진 듯한 이런 느낌이죠. 네. 너무 좀 무모하게 달린 것 같은 기분이 좀 들고요. 여긴 수비 됐다고 봐야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앞서서의 빈집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맞았는데 지금은 실패했어요. 실패했고 앞에 나갔던 병력은 더 힘이 세요. 이거라면 이게 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박수업안에서 버티고 있는 병력들을 마인을 그냥 맺어내가지고 잡아내는 좋은 모습 나왔고요. 괜히 시간 줘가지고 이게, 김민규 선수가 또다시 위기를 자초했네요. 네. 자, 3시만 버티면 됩니다. 3시만 돌리면 현재 보양은 병력 수는 꽤 되거든요. 노준규는 별로 많이 안 뽑아도 돼요. 지금 있는 병력으로 잘 싸워도 심각할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비대로 본진해도 되게 됩니다. 김민규 선수. 네, 뭐, 어찌됐든. 떨구나요? 네. 아, 떨굴 것도 없나 보네요. 아, 추가 병력 또 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노준규 선수. 그리고 노준규 선수는 뭐, 여유있게, 멀티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김민규 선수가 일단 노준규 선수의 화상공세를 잘 막아낸 이후에, 뭐, 다케스, 고리스문까지, 다케스 지역까지 넓혔지만, 앞마당에 해처리가 파괴되었던 이런 상황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처리만 복구되면 다케스 돌아가고. 그러니까 울트라의 스킬을 지우면서 울트라 전환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자원 압박이 중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의 화력이면 이제는 다크 수업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됐거든요. 아, 이거 노준규 선수가 어찌됐든 뭐 초반에 좀 쉽게 풀리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경기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4캐스라면 울트라를 이제 뽑아가면서 플레이를 할 정도가 되기는 자원 여력이 되기는 됩니다만 그래도 다수의 울트라를 쭉 생산하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모으거나 어쨌거나 다수의 울트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글링 그리고 디파일러에만 좀 개수 투자를 하면서 다수의 저글링으로 계속 닥스검 저글링 막 이러면서
개수 축적하고 그거 울트라로 전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드라도 너무 많이 뽑았고.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저글링을 해서 사실 마인제규가 굉장히 늦었어요, 센터 쪽에서. 네. 아, 뭐, 버러우 되기 전에 러커는 다 맞아 죽고요. 벌쳐가지고 10시에 해처리 깨게 생겼어요. 네. 아, 심각한데요, 이거? 거기에다가 뭐, 노중규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자원적인 핸디캡도 이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테라는 이제 거침이 없습니다. 네, 부스셋이 앞으로 한 시간을 싸우고 있는데, 저 형도 안 먹어도. 그리고 이제 연한 식당 나오지 않습니다. 탱크 중심으로 가운데 가야 더 치러. 이 화력은. 네, 공이 오면 이제 상어까지, 예, 네, 완료가 되었고. 아, 이거 탱크 화력이 굉장한데요. 네. 쟤네 올라가면 11시 안 받아 깨지고 네. 위에서 아래 때리면 그냥 거의 끝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 벗겨내려면 사실 벗겨내요? 걷어내려면 아 걷어내려면 네. 벗겨내는 것도 레벨도 네. 그렇죠. 네. 네. 가장 안 좋은 게 정면으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원래 이런 형태를 벗어내는 건 정면으로 달려가는 동시에 오버드랍으로 이게 그 통합적으로 이제 싸워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여력도 안 되고 아 이거 결국 이제는 뒤집을 수 없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뭔가 유기적으로 대응이 안 되는 거가 매일 고민이라 지금 김민규. 네, 맵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한 상태죠 테란이. 네. 테란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 한 방 한 방이 결국 역전을 일궈내는 동절기면서 동시에 유리하다고 해서 시간 주면 또 다시 한 방이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아, 지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 김민규와 노중규의 대결. 아, 김민규. 그러니까 끝낼 수 있을까? 아, 끝내버려도 되는 겁니다. 아니면 끝내는 시점 빨리 당겼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물론 그때 상황이라고 해서, 노중규 선수가, 앞마당도 살짝 들었고, 본진 재원 하나로 겨우 허덕허덕 버티면서 앞마당 겨우 복구하고, 이랬던 상황이라 해서 김민규가 몰아쳐서 뚝딱 하고 경기 지지 받아내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다면 분명히 노중규 선수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었고 김민규가 경기 잡아나가는 그림이 나왔을 텐데 아... 그러니까 노중규는 유리할 때건 불리할 때건 공격의 고삐는 늘상 잡고 있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F조 경기에서는 8강 노중규 김민규의 경기 노중규가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조 상황 A조의 김태균과 경기를 펼칠 선수는요 아, 8게임 단에 저그 이병렬을 잡은 CJ의 체란 정우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태경의 4강 파트너는 CJ의 정우영이 되겠고요. 그리고 더 앤서, 항상 정답을 제공하는 김대업의 상대는 CJ의 체란 유영진이 되겠습니다. 유영진은 삼성의 주영자로 제약했네요. 자, 이렇게 다른 조 상황도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다른 경기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스타리그 2012 예선전 첫째 날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